에소드 3차전직 있잖아요. 3차전직의 캐릭터를 포스트 모템 개발하는 과정을, 그걸 개발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세션을. 강의하시는 분이, 네, 다름아닌 이제 김인 작가님, 네, 직급 환상님이시죠. 네, 그 직급 환상님의 세션을 듣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림만 그린다는 생각이나,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팀워크로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이 그냥 뭐 보통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3차전지기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만큼 이게 팀워크나 그런 개발하는 것에서 비효율적인 시간을 단축시켜서 좀 제작을 하는 데 힘을 썼다라는 게, 그냥 말로만 하면 이렇게 그좀 그냥 똑같네라고 들을 수가 있겠지만, 뭐랄까, 그들만의 작업하는 시간이나 체계적인 방법을 구축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괜히 10년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한 그런, 그냥 괜히 베테랑이 아니다, 괜히 AD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훨씬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제 모나가로서 이제 어떻게 자리 잡고, 이제 그냥 캐릭터만 이렇게 그린다는 것뿐만 아니고, 더군다나 좀 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랄까, 제가 뭐한 게임에 영향을 받아서 루비스란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제가 이만 이거를 그린 데 10년 동안 됐으니까 애착이 간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제가 주로. 근데 애착이란 말보다는 그만큼 공들여서 제가 이걸 재밌고, 제가 이 루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그만큼 제가 사랑을 하는 거니까, 애착이란 말보다는 애정이란 단어를 쓰는 게, 원화가로서 이게 캐릭터 하나하나 만드는데, 그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작가의 표현을 캐릭터 안에 다만 두고 그걸 표현한다는 게, 그런 말 자체를 좀 주로 많이 써야 될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거기서 많은 작가분들도 많이 이번 세션에서 김인 작가님의 저거 뭐지, 세션을 많이 들었어요. 네. 이승찬 작가님도 가셨고, 그리고 제 아는 분도, 네, 그쪽에 가셨고, 네, 저도 물론 그걸 들었습니다. 트위터에서도 몇몇 작가분들도 거기서도 저 김인 작가님 들으려고 오셔가지고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그냥 보통 캐릭터로 이렇게 만든다는 생각이 조금 방상식에서 좀 벗어나서 저는 그냥 충격받았다고 할까?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원화가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알려주는 메시지도 좀 담겨져 있고요. 제가 이거를 좀 가져왔어요. 네, 제가 이거 사진을 찍었고, 아무래도 캐릭터에 대한 포스트 모템에서 개발이 있어서, 약간 그 캐릭터의 스토리를 좀 방대한 스토리에서 이제 한 묶음으로 묶어야 되는 그런 결점이 생겨야 되더라고요. 물론, 맞는 말이죠. 이게 계속 전직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기본 전직에 대한 이미지가 흐릿해지니까, 그 부분에서 그 흐릿해짐을 그 막기 위해서 좀, 뭐 이런 스토리 부분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신규 캐릭터인 아인의 뭐 이런 식으로 아인을 내놓아서 그걸 구축하고, 그 다음에 LM 회의장에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그 심정을 표현하는 거를 좀 보여줬어요.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뭐 에소드가 뭐지, 좀 약간 하락세다 추락세다 막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제가 한때는 아인이란 캐릭터를 낳았을 때는 조금 미묘한 심장을 좀 가졌지만, 스토리를 다 읽어봤고, 그리고 에랭에랑에서 봤을 때는, 각자의 캐릭터의 심장에서 조금 맞춰져 가려고, 한 묶음에 약간의 목표를 다시 잡아서 이렇게 간다는 게, 그거 좀 신선했긴 했어요, 솔직히 저는. 다만, 게임의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제가 그거를 많이 실망을 한 것뿐이지, 스토리에서는 약간 좀 미묘한, 스토리에 대해서는 조금,
처음에는 조금 계속 산으로 가다가 이번에 막그 일단락을 시키는 그런 막한 곳에서 모이는 그런 자리를 만들으니까 다시 이제 좀 다시 뭐 회복되는 그런 스토리처럼 느껴졌어요, 사실은. 네. 뭐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번 그 작년 1년 동안 3차 전직에 대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거를 알려줬더라고요. 네. 자기가 성장했다는 것을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그 절차나 그거를 자제를 해주고 통제를 해주는 그런 그 그래픽 팀들 간에 그거 약간 상호작용의 그 임무 지시나 지휘 같은 거를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다 짜여져 있던 거예요. 뭐 물론 당연하겠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틀을 주제해서 딱 잡고 지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어디서나 다 똑같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고. 뭐 김인 작가님의 그 3차 전쟁에 대한 이거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게 당연히 그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힘들 수가 있고 누군가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된다는 게 그거를 이번에 3차 전직의 제작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게 약간 커뮤니티적인 그런 상호작용의 관계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냥 말로만 들으면은 아니 무슨 캐릭터 만드는데 꼭 굳이 그거를 지켜 왜 그런 거를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은 컨셉에 대한 디자이너의 과정에서 그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 그 가이드라인의 제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시를 할 때나 이런 거 부분에서 제작을 했을 때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나 이런 거 그림 디자인에 있어서 막 명령 어조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조건을 붙이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통과하는 약간 입지 조건 같은 거죠. 입지 조건을 걸면서 이제 디자이너의 이거 개발 작업에 있어서 좀 효율성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게 그들만의 룰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원화가라는 게 사실 좀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뭐 컨셉 아티스트 있고 디자이너 있고 또 AD란 뭐 이런 거뭐 배치하는 뭐 AD라는 것도 있고 막다 나눠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캐릭터를 디자인만 하면 된다는 거는 사실은 빙상의 일각이란 말을 표현했어요. 근데 맞긴 맞아요. 저도 거기 안에서 캐릭터만 그리면 되겠지라는 약간의 생각을 했긴 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컨셉도 짜야 되고 또그 컨셉에 대한 그 캐릭터를 재해석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기업이 큰 회사의 그 회사일수록 일러스트나 원화가로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체계적인 시스템은 점점 이제 좀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더 배울 수 있다는 건 맞긴 맞아요. 다만 힘들 이렇게 뿐인데, 네, 힘들 뿐인데 그거를 이제 좀 배워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망설이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은 저는 솔직히 이거를 좀 견디기 힘들거나 이기지 못하면은 원화가로서의 이제 프로라는 그 자격의 그 자리에 올라서지 않을 못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피드백 주는 그 약간 상관이나 뭐 이렇게 직원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결정자나 중간 결정자나 작업자 이렇게 진행할 때는 당연히 최종 결정자가 만약에 위쪽에 뭐 대표, 그 다음에 중간 결정자가 이제 AD, 그 다음에 작업자가 우리 같은 이제 신입이나 뭐 경력 직원들이죠. 네. 원래는 이게 절차가 지나는 데 있어서는 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결정자와 최종 결정자에게 넘어가는 그 트래픽 구간이 좀긴 거죠. 근데 여기서 김인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이 트래픽 구간이 은근히
이게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소비가 된다는 게그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한순간에 그냥 컨펌만 받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는 게 만약에 빠꾸를 당할 때 그러면은 중간 결정자는 그말 듣고 작업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작업자는 그 이미 보낸 작업을 기다리고 다른 작업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뭐지?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리테이크 시키거나 막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당연히 작업자는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 최종 결정자와 중간 결정자 간의 그 관계에서 조금 약간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그 단점을 찾은 것 같아요. 아다리가 안 맞으면 안 돼요, 그게. 네.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요. 기업이 크면 클수록 최종 결정자와 중간 결정자와 작업자 간의 관계는 점점 이제 소통의 장애가 이제 좀 멀어진다는 거예요. 관리하기 힘들어지니까. 이번에 피드백 구조를 좀 바꿨대요. 저는 이게 깜짝 놀랐던 게, 아, 최종 결정자와 중간 결정자에게 맡기지 말고 서로 간에 작업자들한테 서로 간에 실시간 공유를 하면서 컨셉 관리나 이런 거 작업을 해보자. 라고 이런 피드백 구조를 이런 시스템으로 바꿨대요. 결정권은 담당자, 시니어는 조언의 역할로 이렇게 잡게 되고 프로젝트 폴더를 통해서 레퍼런스나 진행 상황을 갱신시키는 거죠. 왜냐? 레퍼런스나 이런 거를 참고 자료 같은 것을 찾기에는 최근에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거죠. 점차적인 정기적인 최소화를 최적화하는 것 맞고, 왜냐 작업하는 서로 작업하고 있는 실시간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실시간 공유하는 거, 그리고 말보다는 가능한 피드백은 이미지. 이건 이 피드백은 이미지 맞죠? 네, 당연하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가리 터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고 직접 컨펌을 줘야지 이게 눈에 대해 이게 그 고쳐야 될 점이 그게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역할이나 이런 거 방금 전에 피드백 솔루션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은 좋은 점이 각자 작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3D 파트나 이런 사람들한테 넘어갈 때 이게 효율적으로 써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거 커뮤니티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네. 저도 여기서 처음 들었던 게 김인 작가님도 이번에 요거 에센시아 있잖아요. 에센시아의 저 망토가 사실은 그거를 구현을 할까 말까를 지금 사실은 그 넣지를 않았대요. 그 뭐지 좀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3D 제작하는 모델러 분이 아 김인장 김인 씨뭐 이거를 망토를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는데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떨까요? 해가지고 듣는데 듣도 보도 못한 생각이라 하면서 이 에센시아의 이게 그 저거 화려한 망토가 이제 생긴 거죠. 네. 그런 비하인드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캐릭터를 그릴 때에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한테, 뭐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3차 전직이나 다뭐 어떤 캐릭터를 만들 때, 그 중요한 요소를 이제 그 캐릭터에 다 담아달라고. 세 가지 요소라고 하셨어요. 저기 보이다시피 외형과 목적과 그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나 학생들 뭐 이렇게 지망생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사실은 스토리예요. 스토리나 목적이나 이런 거 부분에서 제일 약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캐릭터 하나를 만들 때는 스토리를 좀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잡는 게 좋다고. 이야기의 흐름에 집중이 되게끔 하는 게 낫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목적을 빼트려요, 사람들이. 외형과 행동에만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그 부분에서 그냥 뭐그 약간 외관적인 형태로만 이게 디자인을 하는 것만 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막 이렇게 저 아마추어들이 막 이렇게 글안 쓰고 막 이렇게 한다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이제 이한 작품 안에서 이 캐릭터 하나에서 그이세 가지 요소를 다 담아야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게 만들 수 있다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뭐, 개발자가 이제 그신 캐릭터를 만들 때, 거기에 그만큼 애정이 가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애정이 가게끔 사랑을 받아야지 사람들도 그 자기 그 개발자가 만든 캐릭터에서 그만큼 몰입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얘기에서 특히 너무나도 공감되는 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경험을 겪고 있잖아요. 루비스를 그릇대로 계속 바꾸고 더 좋게 하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10년 동안 계속 그리는 거잖아요. 제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 흔들렸던 게 옛날에 제가 그림 그렸던 게 계속 에소드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만 너무 그림 그리고 너무 한정되어 있고 하고 너무 너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를 많이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 또한 자기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 기술을 계속 연마해서 바꿔나가면서 그런 성장의 조건만 보여준다면은 그거는 매너리즘이라고는 빠져도 자기가 기술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무관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듣고 나서. 아, 내 생각은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 뭐, 나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벌써, 이렇게 저기, 뭐, 2차 전직에 대한 캐릭터를 그 제작할 때 이렇게 큰, 고민과 이렇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노력했구나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이 부분에서는 정말 김인 작가님이, 솔직히 존경해요. 정말 존경하고요. 저도 이런 타입이에요. 저도 사실. 자기가 만든 캐릭터에다가 애정을 보이라라고. 나는 근데 너무 이번에 또좀 도움이 됐던 게 2차 전징이나 이런 거 잡을 때 키워드나 이런 거는 내세우는 건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키워드만 내세우지 그다음에 정리를 제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랄까 그 부제? 부제를 제가 설정을 잘 못하는데 예시를 들어줬어요. 이거를 뭐 예시를 들어서 뭐 나루토가 뭐 원하는 것은 목적은 뭐 이렇게 마을 호카게 뭐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 같은 것을 뭐 최고의 호카게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분류해서 이제 액션 2와 액션 3로 나누는 게 이게 그거예요. 라인별 전지. 그거를 고려를 해서 제작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분은 낯설어 종족의 부흥을 위해서 만들었다. 네, 부제잖아요. 네. 그리고 막 여기서 또 1라인, 2라인, 3라인으로 나눈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서 나누고 그다음에 뭐 3차 전직의 세 번째 액션에서도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창조의 여왕이나 뭐 이런 거 파괴의 여왕에서 똑같은 액션에 취하는 것은 식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액션을 추구한 거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캐릭터를 그릴 때 애정이 보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캐릭터 그릴 때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목적과 행동과 외관이었어요. 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의미로 키워드의 세 가지 요소로도 얘기했는데 시각적이고 명확하고 상징적인 거 맞아요. 에서드에서는 시각적인 것은 일단은 외관이죠. 명확한 것은 캐릭터의 그게 표현이나 이런 거 그리고 무기 같은 거 그리고 상징은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마스코트적인 뭐 엠블럼 디자인 뭐 액세서리 이런 거겠죠. 네. 그런 거를 조금 세 가지 요소를 조금 더 부합시켜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이 맞아요, 사실. 이세 가지 결합을 위해서는 정말,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디자인에 대한, 지식, 그리고 명확한 그림 공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자기가 만든 캐릭터에 대한 스토리의 의미 부여를, 넣는 것에 상징인 지식. 루시엘의 이제 3차 전쟁에 대해서도 이런 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계속 몇 번을 계속 바꾼 거래요. 바꾸고 키워드 같은 것도 다시 짜맞추고 거기에 맞게끔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저 김인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거기에서 Q&A 시간에 3차 전쟁 컨셉 아트는 따로 별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얘기 나와서 그러네. 그래서 이 시각적, 명확한, 그리고 상징적인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은 시각적인 연상이 가능한 한 문장이라고 했어요. 와, 진짜 핵공감.
한 문장이나 다름없거든요, 그 캐릭터가. 진짜 공부가 많이 됐어요. 저도 루비스도 어느 정도는 좀, 저는 아직까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시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분명히 제가 이런 세 가지 컨셉 요소나, 그릴 때 중요한 필수 요소의 3요소 중에 뭔가 하나가 부족하거나 빠졌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연구를 해야 되고, 막 그래야겠죠. 뭐, 루비스 뿐만 아니고, 뭐, 로드메이드나 메이드크래프트는 만들 때도,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이제 문서나 이런 거 캐릭터에 대한 이런 그 지시 컨셉이나 설정을 좀더 이제 문서화 작성화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그 키워드에 맞게끔, 이제 좀 지식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참고 자료를 좀더 알아야겠어요. 네. 그거는 좀 많이, 저도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근데, 누군가한테 이렇게 다 사랑받고 싶다는 거 하는 게, 그렇지만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검증받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들만의 생각이지. 우리들만의 생각하고 있는 검증일 뿐이에요. 네. 검증일 뿐이고, 어차피 또 세상 밖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뭐, 이런 취향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저런 취향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뭐, 취향 존중은 해줘야죠. 맞는 말이죠. 네. 모두 다 이게 딱 맞춰서 그게 적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별도의 얘기인데요. 요즘 그 회사에서 일하거나 막그 컨셉 디자이너나 이런 거할 때, 러프 스케치나 이런 거 컨셉 같은 거 짜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안 한대요. 네, 안 한다 해가지고 원래 요즘은 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렇게 뭐 워낙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러프 스케치나 이런 거 컨셉 같은 거안그 과정을 넘고 그냥 뭐 바로 완성물로 넘어가나? 라고 하면서 약간 좀 어안이 얼탱이가 나간 그런 하소연 글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거를 올리고 나서. 컨셉이 필요한 이유가, 뭐, 컨셉 없이 선택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곧 마치 설계도 없이 별도부터 나르면서 곧 멋진 건물이 탄생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 소비자에게 오래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려면 반드시 컨셉이 필요하다. 라는 그 책에 대해서 어디서 나왔어요. 컨셉 중에서. 맞는 말이에요. 기반이 튼튼하지 않는 건물은 없어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그림은 없어요. 그러면은 무너져요. 말했죠? 인체나 선이나 이런 거 연습하는 게왜 중요한 이유가 기반이 돼야 돼요. 네. 이건 꼰대 아니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거를 힘들어 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3D도 어느 정도 컨셉에 이걸 러프를 어느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폴리곤을 이제 쌓으면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메쉬 이어지면서. 어딜 가나, 컨셉이나 러프, 컨셉에 의한 러프 스케치는 이 과정을 지망생들이나 원화가 분들한테는, 뭐, 이제 초기, 이제 아마추어 원화가 분들한테는 이게 힘들다고 해가지고 절대 이 단계를 지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렸던 그 러프 스케치를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나중에 써요. 쓰여져요. 다시 재활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아무튼 이런 좀 진짜 도움이 되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나도 아직은 한참 멀었다는 게 너무 느껴져.